계속해서 우리 지역 훈훈한 미담 소식을 김종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전 중구 유천 1동 새마을 부녀회가 효꾸러미 50세트를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습니다. 효꾸러미는 사골곰탕, 육개장, 라면 등 7개 품목 간편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꾸러미는 동 특성을 반영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구 50세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박천욱 동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서구가 청사광장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구지구협의회 주관으로 추석맞이 사랑의 송편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봉사인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회원들이 직접 담아 포장한 송편 500kg을 지난 7월 폭우로 인해 수해를 본 피해가구를 포함해 취약계층 320세대에 전달했습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6-B지구가 금산 군청을 방문해 금산 수해 피해 가구에 전달해달라며 300만원 상당의 선풍기 44대를 의약 물품으로 기탁했습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는 지난 8월에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금산군 수해자들에게 이불 세트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CNB 뉴스 김주혁입니다.